안녕하세요. 저는 그 서울에서 고고런이라는 러닝크루를 운영하고 있는 조경목이라고 합니다. 제가 작년부터 이끌었고요. 그 전에는 제 친구가 이제 이끌었고 지금 한 1년 좀 넘었습니다. 저도 처음에 사실 러닝을 혼자 했어요. 혼자 했는데 이제 너무 좀 지루하고 기록도 뭐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러닝크루를 나와서 같이 뛰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기록 향상이 되게 좋아요. 저보다 잘 뛰는 사람과 같이 뛰었을 때 제가 그 전에 못했던 기록을 낼 수 있는 게 되게 컸고, 사람과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러닝크루 문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친해지면서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러닝크루는 처음에 기록을 내기 위한 러닝크루보다는 기획을 통해 가지고 서울 여기저기를 뛰어보고 못 가본 데도 가보고 뭐 맛집도 가보고 뭐 이런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알다 보면 그 사람들 각자의 장기가 있어요. 아니면 자기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청년 사업가이신 분이 나와가지고 맥주집을 하시는데 그때가 뭐 월드컵이어서 거기서 이제 맥주를 먹으면서 같이 봤던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시너지 효과도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. 11월까지는 그래도 소규모로 한 20명, 30명 정도 모아서 같이 뛰었었는데 이게 집합금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못 뛰었어요. 그래서 뛰어도 뭐 주변에 친한 지인들 뭐 두세 명 같이 뛰고 그랬었는데, 같이 못 뛰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도 러닝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뛰든지 아니면은 러닝머신을 뛰든지 그런 부분으로 뛰고 싶은 니즈는 그렇게 극복할 수 있고, 사람을 만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시국이 지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처음에 러닝 시작할 때 그 아는 사람도 없고 같이는 뛰고 싶은데 이제 나오면 또 뻘쭘하고 그래가지고 좀 망설였는데, 막상 나오니까 지금 친하게 지내는 이제 고향 친구도 만나고 되게 좋았었어요. 혼자 뛰는 것보다 훨씬. 저희 러닝 크루로 나오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처음 온 사람들을 좀 많이 챙겨주자, 그리고 빨리 여기에 녹아들 수 있게 하자가 저의 가치관이어가지고, 이런 부분을 이런 러닝 크루 운영하는데 녹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저없이 오셔가지고 뭐 새로운 사람도 알게 되고 그 삶의 활력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언택트 러닝 파이팅!